안녕하세요, 세고입니다. 드디어 해외 입국자 격리가 3월 21일부터 무격리로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휴가 기간 플러스 격리 기간 너무 길어지는 기간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가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올해 여름 휴가부터는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선택지가 많아지는 만큼 해외 여행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태국 여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는 태국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송크란 축제가 열리는데요. 다음 셋째 주에 열리는 축제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무격리가 진행 중이었을 때 그때 예약을 해놨던 건데 갑자기 격리가 생기면서 3월 중순까지만 보고 무격리가 아니면 취소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다행히 무격리라는 기사가 떠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아무리 제가 휴가를 가고 싶다고 해도 휴가 기간 플러스 격리 기간까지 생각하면 갈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무격리가 되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 입국 시에 필요한 뭐 서류 같은 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알아보냐? 뭐 우리는 무격리라고 해도 태국에는 테스트앤고라고 하는 1박짜리 격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직. 그래서 입국하려면 어떤 뭐 서류가 필요한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국 여행 시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뭐 여권이 필요하고 숙박권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 밖에 코로나 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데요. 요건 뭐 코로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 확인서, 이것을 영문으로 된 걸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국 72시간 전에 PCR 테스트를 받고 음성 결과 확인서를 영문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다 준비됐으면 타일랜드 패스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태국에 입국했을 때 격리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1박 5박제에 격리 PCR 테스트를 했었는데 지금 바뀐 거로는 1박제는 호텔 안내 하에 격리를 진행하고 PCR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음성으로 뭐 판명이 되면 밖에 나가서 바로 관광을 할 수 있고요. 5박제에 자가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신 다음에 모르차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스스로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뭐 기존에는 좀 격리하느라 좀 불편했었는데 이번에는 1박제에만 격리를 하면 되니까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호텔을 예약할 때 아무 호텔이나 예약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호텔에 보시면 SHA 뭐 플러스, 엑스트라 플러스, AQ 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요. 기존에는 SH 플러스 이상 되는 호텔에서는 다 격리가 가능했지만 3월부터는 SH, 엑스트라 플러스, AQ 호텔에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SH가 뭐냐? SH 플러스 같은 호텔은 전 직원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H 엑스트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SH 플러스 호텔의 뭐 기준에 더해서 PCR 테스트가 가능한 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PCR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건데요. PCR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뭐 3월부터는 이 호텔의 이상의 등급만 격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호텔 예약 사이트에 뭐 접속하시면은 호텔 이름 옆에 SHA, 엑스트라 플러스, AQ 호텔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뭐 격리 호텔을 이것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텔을 예약하셔야 되는데 뭐 호텔 예약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익스피디아, 하나투어, 몽키트래블 뭐 이런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우선은 제가 자주 가는 호텔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SH, 엑스트라 플러스, AQ 호텔 두 개가 다 써 있는데요. 뭐 격리 호텔이라는 뜻이겠죠. 뭐 제가 태국에 갈 때마다 자주 묵는 호텔 중에 하나라서 이 호텔을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 다음에 체크인은 4월 13일, 체크아웃은 4월 17일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피디아 먼저 가격 볼 건데요.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1박 가격이 12만원 정도로 검색이 돼요. 뭐 가격이 평상시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를 한번 볼 건데요. 하나투어도 익스피디아보다는 살짝 비싸긴 하지만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몽키 트래블을 한번 볼 건데요. 몽키 트래블 보니까 가격이 1박에 40만원 좀 이상한 가격이 써 있네요. 뭐 4박에 170만원이 넘는 가격이 써 있는데, 일단 제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넣어 보니까 가격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2만원 정도로 나오고요. 뭐 아직 가격이 확정이 안 됐는지 홈페이지에 리뉴얼이 안 됐는지 가격이 이렇게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12만원 뭐 13만원 요 가격이 그냥 일반 예약이라는 거예요. 격리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가격이란 건데요. 요 일반 예약만 하고 출국하시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이건 격리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PCR 테스트, 뭐 격리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격리 프로그램이 들어간 호텔을 예약하는 게 맞아요. 이제 격리 패키지는 공항 픽업 플러스 PCR 테스트 플러스 자가 검사 킷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예약을 할 때 최초 1박은 격리일을 지정해야 되니까 이쪽 호텔에 격리 1박 플러스 3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행사에 문의를 넣으니까 우리는 뭐 일반 예약만 해요 라던가 뭐 격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그 호텔에 연락을 해서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황당한 답변인데, 아 이런 거를 어려워하고 뭐 귀찮아 하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바니 호텔에 뭐 연락을 해서 알아본 결과 그쪽 직원이 1박은 격리, 3박은 일반 예약으로 해서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국내 여행사랑 뭐 비슷비슷해서 국내 여행사에 알아보기 위해서 몽키 트래블에 연락을 하니까 그쪽 직원분이 1박 격리, 3박 일반 예약으로 해서 저한테 견적을 뽑아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되게 귀찮게 질문을 여러 번 드렸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빠른 답변으로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호텔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이제 최대 5만 불에 코로나 관련 보장이 된 게 필요했었는데, 이제 3월부터는 2만 불 보장에 코로나 관련 보장이 있는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보험 상품은 각 보험사나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영문으로 된 증명서가 필요하니까 영문으로 꼭 발급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남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필요한 것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영문으로 된 것이 필요하고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영문으로 된 것을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주소는 아래 자세히 보기란에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출국 72시간 전에 PCR 테스트를 받고 음성 확인 결과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건데요. 물론 이것도 영문으로 된 게 필요하고요. PCR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인천공항 코로나 검사센터를 이용해서 결과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여드린 대로 태국 같은 경우에는 RT-PCR 검사가 필요한데요. 가격은 평일 기준 12만 6천원 정도가 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검사센터 같은 경우에 결과지가 나올 때까지 4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출국 시간보다 훨씬 먼저 와서 검사를 받고 시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인천 코로나 검사센터에 예약하는 주소는 자세히 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타일랜드 패스 QR을 발급받는 건데요. 이 타일랜드 패스 QR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안면 사진과 백신 접종 증명서, 그 다음에 큐브 QR, 호텔 예약 확정서, 그 다음에 보험 증서가 필요한데요. 뭐 이 다섯 가지가 다 준비가 되셨으면 타일랜드 패스 QR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문항을 다 작성을 하시면 이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밑에 자세히 보기란에 타일랜드 QR 발급받는 홈페이지 주소와 뭐 작성 방법이 담긴 테사랑 주소를 남겨놓을 건데요.
태사랑에서 이 타일랜드 QR 발급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남겨놓고요. 이 타일랜드 QR까지만 발급 받으시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셨다면 여행을 떠날 준비가 다 되신 건데요. 아, 코로나가 아닐 때는 진짜 준비할 게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아져 갖고 좀 짜증나고 지치고 그럽니다. 하지만 준비를 다 잘 하셔서 좋은 여행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